아니 형, 안 그래도 제가 이 건물 되게 궁금했거든요. 우와! 우와 형님! 이런 꿈의 화원이 있을 줄이야! 마치 비밀의 화원 같은 이곳. 산사나이 대식 씨의 또 다른 취미가 화원 가꾸기라는데요. 아름답고 정갈하게 꾸며진 화초와 나무. 낭만도사 대식 씨 손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. 와, 여기 정말 한여름이네요. 여기는 따뜻하고 좋네. 향기도 그대로 살아있어요. 어떻게 형님 이런 취미를 갖게 됐어요? 전혀 안 어울리게. 네? 네? 잘 어울리잖아. 아니. 잘 어울리자. 네?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. 형 어디 있지? 잘 어울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. 어디? 김부사. 뭐야 이거? 뭐야? 보양식. 네? 보양식의 정체 바로 향어입니다. 낚시를 좋아하는 대식 씨가 직접 잡아다 연못에서 키우는 중입니다. 오, 낚싯대도 있네. 그 낚싯대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. 낚싯대. 네. 이 뭐야? 참. 뭐 있어? 뭐 바늘. 응. 밑에 뭐 깃털이에요? 아유 이제 먹이. 가짜 먹인데? 가짜 먹이. 그래야 물주 얘네들이. 잡는 걸로 먹는 거야. 조그만 거 잡으면 조금 먹는 거고, 큰 거 잡으면 많이 먹는 거고. 응? 참. 아유 먹었었는데. 탑채 잡다. 야. 아니 나 이거 부러져. 부러졌어. 아니 부러진 게 아니라 빠졌잖아. 목이 힘이 좋아. 아이 형 나 못하겠어 이게. 빠졌잖아. 아이 큰 거 먹고 싶지 않는데. 장난 아니지 힘이. 산골짜기에서 향어를 낚을 줄이야.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. 아 형님 이제 뭘 하시려고? 이제 향어 해. 회? 회하고 매운탕. 와, 좀 잘하시네요. 응? 혹시 뭐 횟집 같은 거 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 횟집은 안 해요. 그럼 원래 저기 속세에 계셨을 때 직업이 뭐셨어요 형님?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레스토랑도 크게 했었지. 레스토랑? 그 뭐 양식 다 했지. 뭐 파스타, 네. 뭐 스테이크. 스테이크. 피자 뭐 다 하셨어요? 그 다른 일은 뭐 택시도 해요. 택시? 응. 개인 택시까지 받았으니까. 와 오래 하셨네 그러면. 그러고서 이제 우울증 오고 그러는 바람에 개인 택시 팔고 그러고 여기로. 아 우울증 오면서. 전직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대식 씨의 칼질. 회 써는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아 이거 횟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형님. 잡냄새도 없애고 피도 빼고. 아 잡냄새도 빠져요 이렇게 하면. 저 향어 먹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송어는 먹는 격식을 갖춰야 되지만 예. 얘는 격식이 없어도. 아 그래요. 얘는 맛있어. 아, 또 이렇게 사선으로 써시네 형님. 얇게. 식감을 위해서. 아 식감을 위해서.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사선으로 회를 칩니다. 자 그리하여 산골 보양식 향어회가 완성됐습니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매운탕. 매운탕? 아, 네. 오, 아주 싸나이. 이야. 역시 식감은. 와 예술이네. 이런 식감 먹어보기 힘드는 거예요. 네. 무지 단단하지. 이래서 형님이 향을 드시는구나. 그래. 식감은 마치 그 얼린 것처럼 그러네요 느낌이.